댓글도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불문하는 영어 댓글. 영어 댓글 이준호의 발목을 부여잡고 내가 글로벌 스타로 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Thank you for you. 그 영상을 보고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번에 방송 찍으면서 너무 내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이 부족했나 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둘의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놀고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지적인 취미를 함께 즐겼다 이런 구절이 아주 예외적으로 나와요. 추론컨대 의빈성 씨는 신분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했고 그러한 총명한 미에 대해서 굉장히 정주가 반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소소한 지적인 즐거움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이것만큼 좀 분명한 것 같아요.